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읽어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김희재 님이 우리 가수 영탁이랑 같이 정호의 망곡 FM4U 김신영입니다에 출연했습니다. 와! 출연하면서 뭐 실검에도 오르고 아주 즐거운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할지 정말 저는 기쁨이 차서 그냥 심장이 쿵쿵쿵쿵쿵쿵 뜁니다. 일단은 우리 희재님의 목소리를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오늘 영탁과 함께 나간 거는 사실은 방송 최초입니다. 그리고 오늘 희재님의 팬들 여러분들도 라디오를 많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서도 제가 그 라디오에 나왔던 걸 자르고 잘라서 엑기스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희재님이 우리 정희가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정의가 뭐냐면요. 정호의 희망곡을 줄여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을 줄여요. 정호의 희망곡. 그래서 정희입니다. 정의에 나가서 일단은 이 정호의 희망곡의 로고송 같은 걸 불렀는데요. 우리 영탁 씨가 부른 다음에 바로 희재 씨가 불렀습니다. 우리 김희재님은 정의의 로고송 어떻게 부를 예정입니까? 자가 나타났다. 정의! 희연세! 김희재 씨! 돌리토! 돌리도 채널을 돌리도 정호의 희망곡 김신영으로 채널을 돌리도. 야, 이 애드립 얼마나 좋습니까? 뭐 물론 이제 대본에 나와 있는 것 같긴 해요. 대본을 살짝 본 거 보니까. 근데 아무리 대본에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생방송으로 진행돼 돌리도 채널을 돌리도 인기 희재 인기가 돌아와. 네, 참나. 이 권 교수가 나이 50 먹어서 별의별 오두방정을 다 떨고 있습니다. 자, 이 정말 희재님이 아우 라디오에 나가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그리고 또 FM4에 나가니까 우리 희재 실시간 검색어도 뜨고요. 또 우리 희재님의 이모가 또 오늘 또 어디 소속된다고 해서 또 그 기사도 희재 이모라고 떴어요. 그럼 뭐냐? 예전에는 서지호 조카? 김희재였어요. 이제는 뭐예요? 서지호 씨가 희재 이모라고 떠요. 서지호나 이름보다도 희재 이모.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희재 씨가 여러분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대세 중에 대세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매번 그랬잖아요. 사실은 미스터트롯에는 군인 신분이었거든요. 군인 아저씨요. 충성. 그런데 군인 신분과 제대하면서 이게 오버랩, 디졸브가 잘 되면서 이제 프로페셔널한 가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왜냐면은 금방 말씀한 것처럼 권영찬의 아들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또 저희 아들이 커서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권도연의 아버지 권영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이전에는 서지호의 조카가 수식어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김희재 이모 서지호. 서지도 빠졌어요. 김희재 이모 누구 어디로 가다. 김희재 이모 이 얘기는 뭐예요? 희재 씨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모에게도 그만큼 홍보 효과를 충분히 도와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수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개 박수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희재 씨가 보니까 다 돼지띠예요. 영탁 씨도 돼지띠라고 하고요. 그리고 김희재 씨는 띠동갑. 영탁 씨랑 이제 12년 차 나는 돼지띠죠. 그러니까 영탁 씨가 38, 우리 희재 씨가 26, 김신영 씨도 38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띠 연예인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전국에 있는 우리 돼지들에게 꿀꿀꿀꿀꿀 우리 돼지띠이신 분들,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죠? 한번 우리 희재 씨가 돼지를 위한 희망찬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희재 씨부터 하시죠. 예. 근데 저는 이때 참 영탁 씨가 사람이 인성이 됐다라는 게요. 왜냐면은 자기가 해도 돼요. 왜냐면 신영 씨가 물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희재에게 또 분량을 밀어줍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아 원래 그런 거 아니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왜냐면은 욕심쟁이 형들은요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막 친한 형동생처럼 나가서 들어가서 방송 지 혼자 다 말아먹고 오는 인간들 많습니다. 그런데 영탁 씨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희재 씨 먼저 하시죠 하고 동생한테 계속 토스하는 게 한두 번이나 한 세네 번 하는 걸 딱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역시 좋은 형 잘 만났어요. 희재님 최고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스케줄 좀 올려놔. 내가 그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매니저한테 분명히 얘기했는데 올려놔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우리 찬호님이랑
제이슨이랑 홍현희 씨 것만 있더라고요. 요번 주까지는 제가 이해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우리 희재님 스케줄 좀 올려주세요. 예? 내가 안 올려주면은 회사에 찾아가서 내 어디 주소도 다 받아놨거든. 전화번호 이사 연락처도 받아놔서 가서 문을 닫냐고! 밥 한 끼 살게요. 희재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꼰대라고, 갑질한다고 하고, 또 신문에게 납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문 딱 열고, 누가! 누가 매니저야! 이리 오세요. 맛있는 거 사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 희재님이 자기와 같은 모든 전국의 돼지띠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그 얘기 들어보자고요. 돼지 하면 딱 정말 복스럽고, 네. 갑자기 또, 음악? 네. 근데 음악이 굉장히 슬프네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예. 아, 돼지 하면 또 복스럽고 또 성공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 전국에 계시는 네. 모든 네. 돼지띠 아. 여러분들 힘 오늘 하루 또 무사히 견뎌내셔서 아. 오늘도 화이팅 하셔서 네. 우리 돼지들 열심히 아.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성공, 화이팅! 성공. 구호 돼지 아닙니까? 구호 돼지입니다. 어, 속이 꽉 찼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 희재 씨 같은 경우는 네. 어릴 때부터 그, 이제. 네, 트롯신동으로. 예, 트롯신동으로. 잠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받아서 원래는 자기가 알아서 양념해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받자마자 후루룩 양념잡잡잡잡 비빔냉면처럼 촥 해서 짜장면처럼 촥 해서 짬뽕처럼 해서 자기가 다 먹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또 희재님한테 포커스를 주잖아요. 어떤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한 트로트 신동이라고 2,000원이랑 꽤 오래됐죠. 꽤 오래됐어요. 예. 제가 어르신들하고만 많이 거의 있다 보니까 거의 주변에서는 애어른이다 네. 아, 아, 이런 말씀 많이 동갑내기 중에 많이 없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할아버지가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야? 한 살 차인데 2,000원씩이라고 찬동맥이 둘 다 할아버지일 거예요 약간. 아, 왜냐면 그 두 분 다 사실은 네. 트로트 신동으로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이 불려왔기 때문에 외모는 아이돌인데 했기 때문에 네. 외모는 정서적으로 트로트에 가 있습니다. 외모는 정말 누가 봐도 팝핀 잘하는 그러니까 아니, 아까 제가 오면서 음악 얘기를 하는데 네. 같이 차 타고 왔거든요. 네. 음악 얘기인데 또 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영탁씨 인성이라는 게 사실은 영탁씨는 뽕숭악동도 나가고 또 사랑의 콜센터 또 여러 군데 집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희재 동생에 대한 정말 배려가 없으면 이렇게는 못합니다. 아, 영탁씨 고마워요. 역시 탁이 최고, 우리 희재도 최고입니다. 형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요? 그래갖고 야, 요즘 트렌드에 맞는 트로트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 형 노래 교실에서 많이 불리는 노래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정확한 생각에는 트로트 하면 맞아요. 우리 또 노래 교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전국에 계시는 어머님들 그게 바로 그래. 입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예. 소문이 나고 또 어머님들이 많이 불러주셔야 당연하죠. 트로트는 대박이 난다. 맞아요. 제대로 그냥. 유전자가 트로트인 거예요. 알고 아. 있는데 또 DNA 자체가 그냥 영탁이 형은 또 요즘 또 젊은 마인드와 젊은 네. 인생을 갖고 계셔서 예예 네. 예. 이렇게 또 젊. 최희재 씨가 신곡을 안동역에서를 들고 나오면 어울릴까요? 네. 아, 정말 딱이에요. 정말 딱, 정말 딱이라고요? 오히려 이제 홍진영 씨 같은 오늘 밤에 이런 노래를 갖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 약간 요염 끼고. 그렇죠. 좀 네. 그런 노래. 이야, 이 희재님 분량을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미어지고 빵! 하고 터질 것 같습니다. 김희재! 사랑해요, 김희재! 그럼 이참에서 우리 또 김희재님의 노래 하나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미스터 트롯에서 우리 네 명이 메들리랍니다. 사랑아, 나무꾼, 옥경이, 오빠, 맘미들. 그 중에서 우리 희재님의 나무꾼 잠깐 한 소절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이란 나무도 인생이란 나무도 어우 좋아. 더 들어요? 시간 없는데 더 들어. 알겠습니다. 행복이란 믿음의 나무 좋아. 멋있게 캐. 네. 다 들었습니다. 다음 소절로 넘어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질문이 나왔어요. 장윤정 씨의 같은 팬클럽이었는데 장윤정 씨랑 밥 먹은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이제 미스터 트롯이 끝나고 나서 네. 윤종이 누나랑 따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윤종이 누나한테 처음 제가 고백을 했었어요. 아, 사실 저 레모네이드입니다. 예. 누나 팬클럽 이름이 레모네이드. 예. 레모네이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누나 그 팬미팅에 한번 참석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중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나. 그때 이제 제가 장기 자랑해서 예. 장기 자랑 시간이 있어. 팬들끼리. 네, 맞아요. 먹고. 팬들끼리는 좀 팬미팅에서 그렇죠. 그 뭔가 좀 재미죠. 그때 당시 1등 상품이 윤정이 누나의 장윤정 트위스트 사인 CD. 아.
그 굉장히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사랑아라는 노래를 그때 불렀었는데 사랑아 그 노래 불렀었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계시던 네. 유재민이나 소속사 사장님 네. 께서 저를 너무 예쁘게 보셔가지고 네. 이리 와라 윤정이랑 같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끼가 있는 거예요. 저거 아무나 못 가요. 사실은 남자아이들은 되게 쑥스러울 때가 중학교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랑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근데 거기를 갔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만 이제 에. 누나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누나 그러면은 그때 불렀던 게 마침 또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한번 음악 소리가 워낙 크긴 큰데 한번 잠깐 여러분들 이해하면 다들 보셨죠? 시제님 팬들이니까 희랑님도 한번 들어보세요. 오, 이게 희제님 목소리예요. 오, 대단하다. 춤추는 것도 나오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 노래잖아요. 장윤정 씨. 이 노래를 지금 우리 희재님이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음악 소리가 워낙 커서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이렇게 해서 1등을 해서 장윤정 씨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장윤정 씨가 그걸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워낙 많은 방송에 다니면 깜빡깜빡 하거든요. 기억을 못하시더라고요. 아 기억 못해요? 그때 당시 그랬었니? 이제 이렇게 그랬어? 뭐 이렇게.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 아, 지금은 이제 또 MBC 최애 엔터테인먼트 장애...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김희재님 목소리 많이 들으니까 좋죠. 아우 나도 그냥 몸이 개운한 것 같고 그냥 10년 묵은 때가 다 한 번에 쫙 내려가는 거 좋습니다. 이왕이면 방송에서도 사랑의 콜센터에서 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일절일절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한번 기운을 불러 채우자. 김희재 화이팅! 사랑해요 김희재! 사랑해요 김희재! 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우리 희재님 잘 돼서 정말 좋은 모습을 우리 희랑님들 그리고 팬카페 여러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희재 수고했어요. 김희재 최고! 근데 김희재만 최고하면 안 됩니다. 희재님만 최고하면 안 돼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또 행복하셔야 됩니다. 팬클럽 여러분들 그리고 팬클럽 여러분들 건강하고 희망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김희재 최고! 팬클럽 여러분 최고! 잠깐만 희재 어머니 도대체 어릴 때 뭘 먹을게 이렇게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냥 장윤정 씨 거기 가서 중학생이 1등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요즘에 그냥 라디오만 들어도 배 안 고프시죠? 김희재 최고. 김희재 팬클럽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